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늘은 제가 봄에 적심해 줬던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렇게 동영 아이들을 창가 쪽에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요즘 습기가 너무 심해요. 장마가 오기 때문에 습기도 심하고 폭염은 아니지만 이제 습기가 심하기 때문에 동영 아이들은 주로 이렇게 선선한 반 그늘에서 이렇게 통풍도 쏘여져 가면서 이렇게 창가 쪽반 그늘 쪽에 놔야지 될것 같습니다. 염자, 꽃피는 염자고요. 네, 이 아이들 아직도 물도 예쁘게 들어 있고 아직도 짱짱합니다. 원종 복랑금, 원종 방울복랑금, 라울금, 이 아이들 창가 쪽에서 모두 옷자라지 않고 잘 있네요. 제가 이제 조금 비가 안 오고 햇빛이 쨍쨍할 가끔 거리대에다 내놓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아직은 물은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조금 예쁨을 유지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제 이거는 오늘은 그냥 이게 제가 이제 여기 동영 아이들은 이렇게 창가 쪽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가끔 햇빛도 보여줘 가면서, 물은 완전히 단수를 이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방울복랑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을 주시고 하시면 이제 물음병이 생겨서 뚝뚝뚝 우수수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물은 완전히 단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6월 초에 약간은 그렇게 폭염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아이들이 건강하지만 이제 7월 초부터는 진짜로 동영 아이들은 조심을 해줘야 합니다. 특히 방울복랑금이라든가 복랑이 아이들 아주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봄에 적심했던 아이들, 웃자라에서 적심했던 아이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는 이제 비치풀이 되고요. 비치풀이의 모주예요. 이게 이제 모주가 작년에 제가 아주 진짜 풍성하고 예쁘게 아주 아주 여름 동안에도 물도 잘 들고 예쁘게 오므라들면서 예쁘게 컸던 아이인데, 겨울 동안에 완전히 뭐 이렇게 물도 별로 많이 안 줬는데 이 실내에 두니까 이 아이들이 막 웃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봄에 적심을 해줘서 이렇게 예쁘게 됐어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게 이제 모주인데요. 이건 더스티 로즈. 좀 비치 후리데도 그렇고 더스티 로즈도 그렇고 좀 웃자람이 심한 아이예요. 잘 키워도 이거는 중간밖에 못 가는 아이들이에요. 더스티 로즈. 이거 모주인데, 모주에서 뚝뚝 뛰어가지고, 여기, 두 개를 적심해서 삽목을 해줬고, 밑에는 이제 제가 이렇게 이꼬지를 꽂아놨던 아이들인데, 이렇게 자랐습니다. 예쁘게 잘 자랐죠? 이꼬지 아이들까지. 그런데 이제 요 아이들도 잘못하면, 이제 실내에 두면은 또, 요 아이들이 웃자랄 수가 있어요. 약간 요거 실내에 뒀더니, 약간 웃자란 것 같네요. 그래서 더스티 로즈나 비치 프리데 모두 요 아이들은 햇빛에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 비치 프리데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제가 그 하우스 해서 옥상에다가 계속 놔둬도 요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물도 잘 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웃자란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거리대에 놓으셔도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더스트 로즈 이거 모두. 그리고 요것도 지금 이제 미국 블루 라이트인데요. 요것도 진짜 저희 집에 와서 오므라들면서 진짜 예쁘게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 들여놓은 지 열흘도 안 돼서 이렇게 약간 웃자랐어요. 약간. 많이는 아니고. 그래서 저는 요 약간 웃자란 아이들, 이런 아이들, 미국 블루라이트. 이제 비치프리데는 아직 웃자라진 않았어요. 이게 옥상에서 컸기 때문에. 이 아이들도 웃자랄까봐, 이렇게 적심한 아이들, 이게 웃자라서 적심한 건데, 또 웃자라면 안 되잖아요. 더스트 로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웃자란 아이들을 더 이상 웃자라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거리대에
예, 바람과 햇빛을 쏘여주고, 아니면 거리대가 아니면 옥상, 거리대가 없으신 분, 아니면 옥상이 없으신 분, 옥상이 없으신 분은 거리대에, 또 거리대가 없으신 분은 옥상에, 어쨌든 통풍과 햇빛을 많이 보여줘야 해야 하더라고요, 요 옷자락 아이들은.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분갈이를 한 거예요. 지난번에 요거 이제 트럼펫 핑키인데, 얻어와서 키운 건데, 분갈이를 이렇게 상토를 높여줘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니까 그 트럼펫도 제대로 나타나고, 네, 물도 예쁘게 들었고요. 네, 요거는 이제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요거 데리고 나와봤고요. 보여드리려고,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요. 네, 트럼펫 핑키입니다, 요거. 옷 자란 아이들 적심해서, 봄에 적심해서 지금 여름에 이렇게 예쁘게 잘 자랐거든요. 여기 이제 적심한 부분에서도 너무너무 예쁘게 다글다글 나왔어요. 자구들이, 새꾸들이. 요거를 이렇게 이제 그대로 예쁘게 잘 키우려면 여러분 통풍 잘 해주셔야 되고요. 물 완전히 줄여주시고요. 네. 그리고 햇빛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거 빛이 흐리되는, 특히 더 윗자람이 심하죠. 여기 진짜 안에서 다글다글다글다글 진짜 몇 개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여름부터 가을까지 새꾸도 많이 나오고 웃자라지 않고 잘 자라주면 요 아이들이 아주 풍성하게 네, 군생을 이루면서 잘 자라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오늘 이제 봄에 적심해준 아이들, 이게 모주 아이들이고요. 이거 모주. 모주를 적심해서 이렇게 심은 거예요. 삽목해준 아이들인데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거는 옥상에다 놔뒀었고요. 빛이 풀이되는 더스티 로즈는 제가 거의 거리대에 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거 다 저는 이게 옥상에다 놔두는 게 훨씬 더 옷자라지 않고 통풍도 잘 되면서 햇빛도 잘 보기 때문에 요렇게 네, 요렇게 예쁘게 잘 자라줄 겁니다. 네, 요건 트럼펫 핑키고요. 이것도 옥상에다 계속 놔둘 예정입니다. 햇빛도 보고 바람도 잘 쏘이도록, 웃자라지 않도록. 네, 이것도 미국 블루 라이트도 네, 조금 웃자랐는데 더 이상 웃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에 올려놓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고씽! 네, 옥상에 올라와 보니 이제 옥상에, 네, 이렇게 옥상에 올라와서 네, 이렇게 이제 바람도 잘 통하고 햇빛도 잘 나는 여기다가 이렇게 윗자라는 아이들을 이렇게 놔뒀어요. 이렇게 이제 놔두면요, 요것도 이제 햇빛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받아도 이게 다시 오므라들어서 꽃과 같이 예쁜 아이가 될 겁니다. 네, 요것도 더티 로즈도 약간 제가 실내에 들여놓은 이후로 약간 윗자라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다시 이렇게 밖으로 내왔으니까. 네, 요거는 지금 이제 계속 옥상에 있어가지고 웃자라지 않았는데, 요거는 약간 실내에 놔두니까 약간 웃자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람도 통하고 햇빛도 보여주고, 네, 요거 빛이 흐리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아주 군생으로 예쁘게 자랄 겁니다. 네, 그럼 제가요, 여기 옥상에 있는 옥상 이왕 올라온 김에 한번 예쁜 아이들을, 아직도 우리 이 아이들은요, 이렇게 이제 파라솔 밑에서 간접 햇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이 탑니다. 불이 타요. 네. 마드리드 금, 네. 웨스트 레인보우 금이죠. 썬버스트 금. 네. 이거는 센세이션. 이렇게 아이들이 아주 아직도 물이 예쁘게 들어가지고요. 네. 빠질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좀 이것도 이제 샹그릴라도 너무 예쁘고요. 이거는 이렇게 콕콕 찍어놓은 거는 새가요. 새들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만 콕콕 찍어놔요. 뭐 아주 맛있는 건줄 알고 콕콕 찍어놓습니다. 네, 이거 샹그릴라고요. 그리고 파랑새도 아직 빨강새에서 파랑새로 조금씩 돼가고 있지만 아직 빨강새입니다. 크로커 다일도 아직 물이 예쁘게 들어있고요. 연봉. 네. 여기 이제 핑크 프리티 이렇게 이제 물이요, 저희 거는 아직도 빨갛게 이렇게 들어있어요. 네, 이게
금세 이제 빠지지 않고 좀 제발 이런 상태로 그냥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종 콜로라타, 네, 루돌프 핑크 샴페인, 요거는 헤르메스, 섭세실리스 금, 요거는 뭘까요? 양진. 이름이 뭐더라? 네, 익스펙트리아 철아입니다. 밑에는 이게 고스티가 밑에 자리 잡고 있고요. 네, 이렇게 예쁘게 요거는 제가 요즘에 최근에 분갈이 해준 아이들이에요. 로라, 릴리시아나. 네, 요거는 애플민, 복숭아민. 네, 저희 집 거는 아직도 이렇게 물이 조금씩 예쁘게 아직 예쁘게 들어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분갈이 해준 거고요. 큐빅 크로스티, 홍포도, 아메치스. 네, 홍포도가 네, 제가 지금 밑에 하엽을 좀 띄워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목대를 형성하고 예쁘게 지금 목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홍포도. 네, 요거는 블락대 철아, 네, 한엽송록 철아. 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한엽 롱기시마, 루다, 네, 세그리트 피치. 다 이렇게 아직도 예쁜 상태로 물이 아직도 아이들이 잘 들어서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어요. 저희 집 여기에. 비가 내리고 있어 갖고요. 오늘 비가 좀 많이 올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밑에다도 많이 아이들을 놨고요. 여기까지는 파라솔로 인해서 물이 안 들어와요. 빗물이 조금씩 들어와도 요 아이들은요 이렇게 물릴 일이 없답니다. 네, 이게 이제 여기는 옥상에는 바람이 세 가지고요. 이렇게 물을 좀 맞아도 요 아이들이 금세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좀 튀거나 해도 네, 아무 걱정 없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불타는 우리 집의 옥상 아이들, 네, 예쁜 아이들 구경하면서 네, 웃자란 아이들, 적심해진 아이들 이렇게 잘 자라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이게 더 이상 웃자라지 않도록 옥상 위로 올려왔답니다. 옥상이 없으신 분은 거리대에 밖으로 내놔도 이런 웃자란 아이들은요 햇빛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여름에도 내놔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 구경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네. 오늘도 시원하시고 행복하신 날 되세요.